의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이번에 대학원님께서는 탈권이 끝난 후에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서 이따가 중식 외에 청소까지 다시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들한테 한석, 무소속 한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례에 따라 다시 다수당에서 의장을 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의총을 열어 기존 의장 후보를 부의장 후보로 변경해 후보 등록 마감 5분 전에 등록을 하고 민주당 의원 6명이 추천서를 작성해 탈당한 데 의장을 양보하는 꾸벅스러운 시에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동훈 민주당 당대표가 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허각서를 쓴 것은 두 당의 의원수가 동수였기에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다는 관례를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기존 민의를 왜곡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